깨진 거를 집안에 두는 건 어떤 거 좀 별로 다 안 좋아요. 댄스 쓰는 남의 써던 물건을 잘 권하지는 않아요. 어떤 형상이 있는 거는 집안에 잘 장식으로 두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경은입니다. 구미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살려면은 집안에서 버려야 되는 물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깨진 걸 두면 안 좋다 막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깨졌다는 거는 사실 뭔가가 없어지는 거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깨진 거를 집안에 두는 건 어떤 거든 별로 다 안 좋아요. 근데 접시 같은 거는 깨진 걸 사용한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둬서 더 좋다 나쁘다는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부터 봐야 돼요.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옛날에는 나가 없고 조상이 기준이었었어요. 그래서 너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뭐 몇 대까지 양반을 했느냐, 집안이 어떠냐 이런 걸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조상이 뭐 임금을 했든 영의정을 했든 또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어떤가에 따라서 집안에 두는 물건도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이 쓰던 물건들을 주워와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남이 쓰던 물건이 무조건 나쁘진 않고 네. 단지 그 물건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댈스 쓰면 남이 쓰던 물건을 잘 권하지는 않아요. 누가 썼느냐, 환자가 썼느냐, 망한 집에서 썼느냐 그 정도는 알고 가지고 오면 좋겠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팠던 사람이 썼다거나 망했던 집에서 가져오는 건 누구나 다 가져가기 싫을 거예요. 그 물건이 어디서 왔는가 정도는 알고 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집안에 그런 것들도 많이 놔두잖아요. 돌. 돌은 자기 개인 기준이 어떤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장식품으로 보기 때문에 네. 돌을 이렇게 둔다고 해서 그게 더 나빠지거나 하지는 그런 기운은 없다고 봅니다. 멈춘 시계를 놔두면은 안 좋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네. 속설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속설로 보니까요? 그렇죠. 예. 집안에 손목시계 하나 다 멈춘 것들 웬만큼 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막 나쁜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것만은 좀 안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조화. 조화. 조화나 그다음에 이제 동자성 인형. 왜냐면 애들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생각이 많고 시끄러운 걸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동자성이나 이제 인형 같은 걸 장식으로 이렇게 두면 그 집안에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꼭 동자성이 아니더라도 일반 인형을 장식품으로 두는 건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그 인형을 가지고 논다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장식용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기운을 가져가려고 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 놔두면 사람들이 소중하게 자꾸 만지거든요. 만지다 보면 그 사람의 기운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어떤 형상이 있는 거는 집안에 잘 장식으로 두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조화는 화려한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음기 귀신들이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도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를 잘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쁜 기운들이 거기에 내려앉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화는 될 수 있으면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사업장도 조화가 맞지 않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을 다루는 직업들, 주점이나 네.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조화는 상관이 없어요. 네. 화려한 기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반 그냥 식당이나 그다음에 가정집 이런 데는 조화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깨진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아, 그건 상관없어요? 네. 휴대폰이 내 얼굴이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깨진 걸로 나오진 않잖아요. 아, 네. 사람들이 꽃선물 받으면은 옷을 뭐 말려서 걸어주거나 그건 조화가 아니잖아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예. 좋아요. 그건 뭐 나쁘거나 그런 건.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시들어 죽어서 죽은 거는 버려야죠. 아, 예. 죽은 거는 보기상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말린 것과 죽은 건 다르거든요. 아.